안녕하세요. 저는 대만 프란치스코 회 작은 형제 소속의 오성군 미카엘 형제입니다. 저는 대만에 간지 26년이 됐고, 지금은 원주민 지역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. 대만에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원주민 부족이 14개 있습니다.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부족인 타이야, 태아족을 저는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선교지는, 저희 선교지는 등록된 교수는 약 2,500명입니다. 그리고 주일과 또 토요일과 주말에 나오는 신자는 약 200에서 25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맡고 있는 본당은 13개가 있습니다. 다 산간 지역입니다. 아무튼, 저희 소아 무용단은 47년 전에, 즉, 1969년에 따이, 미카엘, 우리 벨기에 형제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. 창설의 취지는 저희들 프란치스칸들은 대부분 그 산간 지역과 좀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.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47년 전, 50년 전에 대만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께서 산간 지역의 어린이들, 특히 대만의 그런 좀 가난한 아이들의 그런 재능을 보시고 그 재능을 살려주자. 그리고 대만의 문화에 공헌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소화 무용단입니다. 47년이 된 오늘 그 일기생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단장과 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단히 그 예술 그 문화의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1973년도에 첫 번째 그 단원들이 외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18번의 외국 순회 공연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3년 전에 한국에 한번 왔었고, 서울과 진주, 산청, 그리고 3년 후에 지금 제주에 오게 됐습니다. 아무튼 여기 오기까지 초청해주신, 그리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, 또한 저희 어린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그 무용을 마음을 담아,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웃음으로써 그렇게 관객들에게 선물하고 정말 작은 꽃처럼 작은 것 안에서 그렇게 기쁨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또한 프란치스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평화를 빕니다. 저는 작은 형제 한국강구 소속의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입니다. 저는 그 선교 복음화국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 선교 복음화국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교를 나가 있는 저희 형제 우성 미카엘 신부님과 대만의 그런 장꽃송이 무용단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우 미카엘 신부님의 그런 그 선교의 이런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또 격려하는 그런 뜻에서 초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그 선교는 과거와 달리 어떤 일방적인 뭐 신앙이나 교리의 전달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 문화 교류로서의 그런 그 선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그 선교 그러니까 문화 교류로서의 그런 선교 차원에서 이번에 이그 대만의 장꽃송이 무용단을 초대하게 됐고,
또 다음 기회에는 여기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다시 말해서 본토인 중국에서도 이런 그 무용을 통해서 또는 문화 이런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. 아무쪼록 이런 그 문화적인 교류가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그 선교의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또 장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